한국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여백임입니다. 이와 달리 중국은 화폭을 가득 채워 그 안에서 정교함과 세밀함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화인 선묵화와 중국 전통의 곰필화가 한자리에 전시됐습니다. 제6회 한중 문화교류전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득한 여백 속에서 고요하게 참선에 든 수행자의 모습. 그림 밖으로 달려나올 듯 역동성이 극대화된 한 쌍의 말. 전혀 다른 화풍의 두 그림이 인사동 한국미술관 전시실에 걸렸습니다. 한중문화교류진흥협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 전통의 미를 강조한 선북화 50여 점과 중국 청나라 황실의 맥을 계승한 곰필화 50여 점을 오는 26일까지 선보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로 한중 외교 분위기가 급냉한 가운데 문화로 양국이 교류할 수 있는 민간 교류의 장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후에 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 교류가 바탕이 되어야 실제 한중 간의 교류가 튼튼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교류전에서 선북화가 담은 김창배 화백은 신작 30점 등을 선보였습니다. 근현대 인물 풍속화의 대가인 고 이나모 화백의 수제자인 김창배 화백은 국내 최초로 폴란드 국립민속미술관에서 선북화 초대전을 여는 등 국내의 미술계에 관심을 받으며 선북화로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묵화는 승가에서 또 일반 제가 불자들이 마음 공부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한국의 선묵화를 하는데 한국뿐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알리고자 이런 선묵화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중국 곰필화의 대가로 알려진 이란 화백은 움직이고 있는 말의 역동성을 강조한 50여 작품을 전시합니다. 중국 회화 기법인 곰필화는 화폭의 대상물을 가득 채우되 각각의 묘사가 세밀하고 채색이 정교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국 화가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란 화백은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해외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中韩的友谊源远流长，我坚信中国人民和韩国人民的友谊不会受到任何的影响，而且通过文化交流会加深双方之间的感情。不同的国家做一个巡回展览，希望中国的传统文化能够被世界各国人民所接受和欣赏到。 한중문화교류진흥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전시회를 통해 양국이 문화와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